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내에 있는 지질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인숙 시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피는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구 나이 46억 년의 긴 세월 동안 지구의 표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구의 표피를 이루는 암석, 광물, 그리고 화석의 종류와 성질은 무엇인지, 지구의 신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질 박물관이 대덕 연구단지 지질자원연구원에 있습니다. 2001년에 개관한 지질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지질과학 문화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암석, 광물, 화석과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전달하는 박물관입니다. 지질 박물관에는 현재 지질 표본이 1044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물론 수장고에는 수천 점이 보관돼 있어 연구 자료로 활용되거나 전시됩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관, 그리고 특별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고 지구를 사랑하며 지질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지질 박물관에 들어오시면 먼저 큰 두 마리의 공룡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마리는 그 에드몬토니아라고 하는 공룡이고, 또 한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중생대 백악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공룡으로 알려져 있고요.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지구는 현재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죠. 뭐 구름, 바다, 지구, 계속 움직이는 땅, 덩어리, 그런 모습들을 지상 2만 킬로미터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공중에 이렇게 구현한 SOS라고 하는 전시물인데요. 여기는 지구뿐만 아니고 뭐 화성의 모습도 볼 수 있고, 12가지 영상을 설명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삼엽충은 우리나라의 태백 지역에서 나온 약 4억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삼엽충입니다. 바다에 살았던 삼엽충이 지금은 산속에서 발견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석 광물이라고 하면 뭐 다이아몬드, 금, 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보석 광물들이 사실 많이 산출이 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울산 광역시 울주군 언양에서 나오는 언양 자수정이라는 그 광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언양 자수정은 그 말 그대로 자주 색깔을 띠는 수정으로서 아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지질 박물관의 넓은 정원에는 매우 크고 다양한 암석들을 전시하고 있어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무한한 지구의 신비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지질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는 이렇게 한국의 지질 나들길이라는 야외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암석들을 지질 시대별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어떤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땅덩어리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초식공룡이 죽어가면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육식공룡에는 뭘 먹고 산다고 했지 주로? 지질 박물관에 들어서면 언제나 친절하게 전시관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박물관 해설사 3명이 방문객들을 맞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그 보고 느끼고 하면서 보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질 박물관, 화폐 박물관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애들한테 같이 학습도 도움도 되고. 관람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2001년 개관해서 2015년에는 100만 명의 관람 기록을 세웠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만 휴관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단체 관람의 경우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구는 46억 년이라는 나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것을 이루고 있는 땅덩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이유라고들 말합니다.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